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기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본성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기도는 본성을 따른 기도이며,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기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뜻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우신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큰 유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샘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복과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크고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연히 어떤 횡재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뭐 뭔가 귀중한 것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우연히 어떤 일이 잘 풀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은 무슨 일진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정말 자기는 재수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어떤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그것이 응답되어야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여 얻은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기도하여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여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기도하여 얻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도하여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아주 많은 전신갑주.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군대 용어로는 완전 군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 가게 되면은 전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옷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완전 군장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완전 군장을 통해서 그가 얻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 군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셈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 유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의 목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 이것을 하나하나 전신갑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바로 영적 유익입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이 바로 영적 유익입니다. 평안의 복음, 이것이 영적 유익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이 바로 영적 유익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두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유익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 그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의 영혼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그의 삶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로서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며 그에게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그의 영혼과 마음 속에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흘러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유익의 목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유익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갖 종류의 편의 시설들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 전기가 있어야 돌릴 거 아니에요? 뭐 집에다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뭐 아주 큰 TV도 갖다 놨고 뭐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엇일까요? 전기. 전기가 들어오면은 쓸 수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요 전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기도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은혜의 수단입니까? 도대체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모든 영적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것들로 정말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은혜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영적 유익들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유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뜨겁게 불타오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이 불악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유익이 받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데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인간들의 집단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무능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즉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들은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유익과 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유익한 종들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라.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기도 속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얻게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